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과 하와. 엄마,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요?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? 엄마는 어떻게 태어났어요? 엄마의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. 그럼 엄마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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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는 맨 처음에 어떻게 태어났어요? 맨 처음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단다. 어떻게 만드셨어요? 하나님의 모양대로 흙으로 사람 모양을 만드셨어.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지.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? 살아났어요. 딩동댕. 세훈이처럼 숨쉬고 웃는 살아있는 남자가 되었어. 그 사람이 아담이야. 그런데 혼자서는 외롭고 심심하잖아.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주셨어. 그 사람이 하와란다. 아담이랑 하와는 어디에서 살았어요?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. 에덴 동산 가운데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단다. 하나는 먹으면 생명을 얻는 생명나무야. 다른 하나는요?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나무였어. 그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어. 그런데 나쁜 뱀이 나타나서 하와에게 거짓말을 했어.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아. 그걸 먹으면 똑똑해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고 말이야.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지. 에이, 뱀 정말 나빠요. 그래서 못된 뱀은 배로 기어다니는 벌을 받았어. 아담이랑 하와는 어떻게 됐어요?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. 더 이상 생명나무 열매도 맛있는 열매들도 먹을 수 없게 되었지. 불칼을 든 천사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지켰거든. 그때부터 남자는 먹을 것을 마련하기 위해 땀 흘려 일해야 했어. 아, 그래서 아빠가 힘들게 일하는구나. 여자는요? 여자는 아기를 낳을 때 큰 아픔을 겪게 되었단다. 그 후 하와가 아기를 낳고 맨 처음 엄마가 되었어. 옛날 옛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맨 처음 엄마는 바로 하와군요. 딩동댕.